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 2개의 글인데요. 제 생각엔 한 분이 쓰신 걸로 아는데 따로 두 개를 올렸는데 짧은 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김종인에 대한 거, 하나는 이준석에 대한 건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남들은 파리떼라고 하면서 김종인 자신은 왜 파리떼가 되려고 애쓰실까? 국민들이 윤석열을 소환한 이유는 사회 곳곳에 뚜아리를 틀고 국민을 약탈하는 암덩어리 깨끗이 청소라는 거다. 이제 윤 후보가 대업을 이루기 위해 진영을 구축하고 장도에 오르기 전에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다. 김종인, 이준석과는 불각은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종인은 분명 당의 귀한 자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전사령관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는 우리 당의 원로로서 윤 후보님의 뒤에서 지혜를 제공해야지 자신이 직접 나서려는 것은 노욕이다. 아,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은요. 이준석에게 대한 건데요. 그대로 읽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합을, 이런 제목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경고한다. 내가 너를 경고한다고 네가 눈이나 깜빡하겠냐? 만 그래도 해야겠다. 뭘 믿고 넌 2030을 좀비 취급한다냐? 2030 청년들이 네 거냐? 그들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물건이 아니다. 2030의 탈당을 부추기는 듯한 준석이 발언이 아슬아슬하다 했는데 마침내 2030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내용인즉슨 이준석의 휴대폰을 뺏고 SNS에서 탈퇴시켜라. 그리고 준석이가 더 이상 2030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란다. 국민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준석아, 한 방에 훅 가기 전에 자중해라. 아, 이렇게 두 개의 글인데 제가 생각에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따로 김종인과 이준석에게요. 지금 이게 대다수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애국 우파들의 심정일 겁니다. 이거를 당사자들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런 걸 아는데 자기 욕심에 이런 걸 모른 채 할까요? 아니면 이런 거 일부 조금 의견이라고 치부할까요? 나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도 있지만 대다수 나를 필요로 해, 대다수는 나를 응원해, 이런 착각 속에서 살까요? 원래 정치는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자체가 세상을 바로잡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통 사람이 세상 바로잡겠다고 났습니까? 약간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내가 나가야 뭔가 이 사회가 좋아지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게 다 과대망상증 아닙니까? 그 과대망상증이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게 자기 욕심이라든가 사심이라든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엉망인 지도자 내지는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건 세계 역사나 과거에서나 지금 현재에서나 우리나라에서거나 다 통용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나온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대세론이 있는 윤석열 후보도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근데 과대망상증이래도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과대망상증이야. 국민이 불렀고 자기를. 그냥 엄청난 지지율로 검찰총장일 때부터 지지율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당신이 나가서 나라를 바로 잡아라. 당신이 대깨문을 무찔러라. 당신이 문재인의 폭정을 막아라.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의 대항만은 당신만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니까 과대망상이 좀 있었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안 되지. 내가 나가면 잘할 거야. 이게 있었는데 국민이 부르니까 명분이 있는, 그리고 또 심지가 있는, 철학이 있는, 말하자면 그런대로 괜찮은 과대망상증 환자고, 이 이준석이나 이 김종인 씨는 자기 욕심이 크득한, 내 개인의 욕심이 크득한 과대망상증 환자. 그리고 판단력이 약간 흐릿, 하나는 노욕으로 판단력이 흐린 과대망상증 환자고요. 이준석인 경륜이 없는 천방지축의 과대망상증 환자. 둘 다 뭣도 모르는 과대망상증 환자인데, 한 사람은 너무 노예하는데, 노인이 되면요, 저도 이제 곧 노인이 되겠지만 노인이 되면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되면 그 반대로 하더라고요. 지갑은 닫고 입을 열어. 그리고 노인이 되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 날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80이 넘으면
살 날이 뭐 20년 잡죠. 그럼 80년을 살아왔잖아. 80년을 살아왔고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반대가 돼요, 대부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삶에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욕심을 더 부려. 그거는 글쎄 욕심을 버리는 노인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노인들은 보면 욕심이 많아. 그러니 과대망상증에 욕심까지 많으니까 이 김종인 같이 노역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역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 많죠. 박지원이라든가 노역을 부리는 사람들 많은데 이해찬이라든가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을 부려. 뭐 좌파가 20년 집권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50년 집권해야 한다고 그래. 욕심이 자꾸 커져요. 그러더니 자기 죽어서도 아주 좌파 세상이 됐으면 좋겠나 봐. 100년 집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라고. 나이 먹어가면서 욕심이 자꾸 커져. 박지원이도 그렇죠. 그 나이가 그 정도 먹었으면 아유 해볼 거 다 했지만 해봤잖아요. 돈도 많이 있고. 그럼 욕심을 줄였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문재인을 꼬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또 대북 문제 만들어준다고 그다음 퇴임후를 보장해준다고 어떻게 또 꼬셨는지 그 대깨문도 아니면서 국정원장을 꿰차고요. 아, 또 노역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분 글처럼 이제 좀 물러나시죠.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냥 어른으로서 가끔 이제 왜 이제 좋은 글 같은 거 쓰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할 때 좋은 그 페이스북에 짧지만 강한 글로 이렇게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정치를 오래 해봤더니 이렇더라고 코치를 이렇게 해주는 역할. 아 그런 거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뭐 텔레비에 나와서 그것도 자주 나오면 안 돼. 한 1년에 한 두 번 나와서 뭐 이렇게 바른 소리 원로로서 한마디 툭 던지고 김영석 교수님 같이 가끔 가다가 주옥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아니 이분은 뭐 때만 되면 나타나서 자기가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고 당대표 해야 된다고 그러고 킹메이커 해야 된다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전권을 달라고 그러고 전권 안 주면 안 된다고 땡깡 부리고 또 나가면서 저기 아사리판이라고 땡깡 자기가 총괄 해놓고선 또 나가면서 아사리판이라고 흙탕물 끼얹고 그건 또 기웃기웃하다가 또 윤석열 앞에서 왔다 갔다 기웃거린다 또 맞겠다고 이러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리고서는 진짜 그 주옥 같은 조언 코치 이런 거 그냥 총괄 선대위원장 이런 거 맡지 말고 그냥 자문 역할 가끔 이렇게 자문회의 할 때 가끔 한마디씩 하고 이런 걸로 좀 맡으면 존경받잖아. 왜 그래 바득바득 나와.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할 거 다 했잖아요. 비례대표 5선 아무나 합니까? 전 세계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얌체같이 여기 붙고 저기 붙었으면 비례대표를 5선이나 합니까? 도대체 뭔 욕심을 부려요? 또 무슨 킹메이커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일찍부터 킹메이커 하든가 경선 다 통과된 다음에 킹메이커 한대. 저쪽은 이재명이 무슨 뭐죠 대장동 게이트에 뭐에 저거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니 그냥 확실한 거에다가 킹메이커 한대. 킹메이커 한다면 부정선거 얘기해야 될 거냐? 그건 얘기 안 하면서 다 된 밥상 차려놓고 아주 밥상 깔고 앉으려고 그래요. 이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이에 안 좋아요. 소식하시고 욕심도 줄이시고 소식하시고 예, 산책하시고 그래서 준석이 또 예, 이준석 젊은 애가 아까 제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게 노인의 단점인데 이 친구 그렇다면 젊은 애들이 더 욕심이 없어요. 쿨하거든. 얘는 어떻게 된 게 젊었는데 욕심이 많아. 아니 돈까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당의 그 선거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뭐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5억짜리 광고를 20개 해가지고 100억을 쓸데없이 날렸다고 자기는 100억을 아주 효율적으로 쓴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당대표로 자기가 그걸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아 100억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캠프 자금을 움직이려고 그래. 아니 네가 선거 후보냐? 캠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 돈을. 왜 네가 그걸 움직이려고 거기서 껄떡껄떡대고 무슨 뭐 디지털 어쩌고 저쩌고 2030의 표를 어쩌고 그거에서 돈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매덕 나눠주고 저쪽에 매덕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거 다 표 자기의 정치적 자산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저 좌파들이 잘하는 거. 박원순이가 그렇게 했잖아. 서울시 돈 가지고 서울시 좌파들 그냥 단체들 다 매겨 살리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랬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랬잖아. 그거 못된 거 배워가지고 정치적 자본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에 나가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가던 그거 이용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돈 여기저기 이제 나눠주겠다는 거냐? 아니야. 디지털 무슨 사업을 해서 홍보하는데, 야, 이 회사, 그래, 너 매도, 그래, 발주해, 그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홍보, 이거, 이렇게 하는데, 넣어주고. 이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집행하겠다는 거 아니야. 돈 쓰고, 생색내고. 그거 뭐 돈 받아먹은 단체라든지 기업은 이준석 하면 껍벅 죽을 거 아니야. 그게 자기 표밥 관리 일단 다 해놓고. 자기가 이제 선거 나가면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그때 돈 벌게 해줬잖아. 그럼 나 좀 도와줘야지. 이게 박원순 이재명 전법인데, 이거를 하려고 벌써부터 욕심을 부리고. 그 오죽하면 이재명, 아니죠. 이재명이 하도 비슷해가니까 내가 너 이름 부르는데 이재명이 나온다. 이준석이 저에서 몰아내자고 소환제, 소환운동 벌린대잖아. 당원 소환제. 그가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듣냐. 이제 욕심 내지 말고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게끔 만드는데 그래서 조용히 해. 그게 2030 표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2030 네가 잘한다며 네 욕심 부리지 말란 말이야. 그 국민들이 다 알아. 왜냐면 너보다 한 수 위야. 36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 정도 나이 되면 다 알아.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다 아는데 그게 너한테 마이너스지. 아이고 저거 얄팍하게 욕심만 부린다. 저 젊은 놈이. 손가락질 받아. 그럼 정치적 자산이 끝나. 준석아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큰일 해야지. 애껴서 하는 말이다. 자 노인 양반 김종인 씨 사연하라 하고 준석아 너는 자중해라. 응? 자중해. 과대망상 좀 쳐봐. 응? 부탁할게.